오늘 지만원 박사님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지금 나오시고 계십니다. 여기 전국 그 후국 동지회에서 회원들하고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지만원 박사님을 그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우리 안동 데일리에서 그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요 64, 34, 04 이렇게 해서 정군 그 예비역 동지들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곧 도착할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조금 있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카메라 이쪽으로 오세요. 카메라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10만 원 모시고 가야 된다. 네, 이쪽 여기서 이쪽 더 나오세요. 여기 서시고 맞습니다. 예예. 서시게 하고 우리가 뭐 질문 안 하고 그건 하시니까 입장 됐고 그 현장 분위기. 네. 예, 이제 곧 그 지만은 박사님이 나오실 겁니다. 그 이 재판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지금 지만은 그 박사님이 그 광주 시민들을 언급하면서 이 여섯 명을 북한군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 당사자 여섯 명이 이제 고발을 해서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곧 이제 그 재판 그 자료를 마치고 지금 오셨습니다. 예. 예, 지금 예. 지금 아니, 저거 아니. 아, 그렇게 우리 지만은 박사님께 박수를 청해합시다.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육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좀 말씀을 들읍시다. 좀 앞에 앉으세요. 앉읍시다. 네, 이렇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곧 이제 김하는 박사님이 입장을 밝히시겠습니다.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주세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우리 코멘더 안동뜨게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사람 뭐야? 오늘 법원 그 재판의 방청 소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자, 지금 좀 말씀하십니다. 정인석에 나와가지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야말로 저쪽 정인하러 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기획돼서 올라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준비를 자기 나름대로 그 어떤 답변을 준비해 왔는데 전혀 논리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그냥 그 앵무새처럼 본사 시킨 대로 내가 본 좀 안 드립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지만은 박사님께서 이때 과학적으로 이 사실 갖다가 그 연구에 왔는데 그 연구에 맞춰 가지고 그 정글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데 대해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실물 자체가 전혀 예를 들어가지고 5.18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실제 그 정인에 나선 사람들의 어떤 그 인물 자체와 실제 그 나타난 그 인물 자체에 대한 누구도 단기 본인이 만나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처럼 누군지 말씀 좀 해주시오. 누군지 말씀 좀 잠깐만요. 예, 저는 그 일반 그 시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시부터 우리 그 어떤 그 지만은 박사님의 어떤 재판을 지켜봤는데 지금 광주에서 올라온 여러 몇 분의 어떤 그 질의 그 어떤 그 정인에 대해서 이제 지켜봤는데 실제 어떤 그 정인들이 이제 물론 그게 그분들이 뭐 자발적으로 올라왔다기보다는 전부 다 광주 그쪽에서 기획해서 준비돼가지고 올라온 그 정인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정인들이 와서 이제 그 자기들이 어떤 그 심한 박사님의 어떤 그 이제까지 과학적으로 준비한 그런 여러 과학적인 사실들을 갖다가 이제 갖다 대고 그분들 그 답변을 듣는데 첫째는 그 정인들이 전부 다 뭐 자기가 진짜 본인이어서 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부 다 기획돼가지고 정인들이 나왔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광주 어떤 그 당시에 폭동 당시에 참여했다 그러는데 상황이 있었지만 전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 얼굴이 이제 나타나고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얼굴 그 표시를 두고 이 당신이 맞냐?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체 뭐가 맞는지 어떤 특징이 맞는지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언론 증인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일반 이벤트로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접 말씀하세요. 직접.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장장 5시간에 걸쳐서 좀 신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오늘 이 5시간 신문하는 과정을 일반 기자들이 와서 보았다고 하면은 야 5.18 저거 민주화운동 저거 웃긴다 저거 북한군이다 북한군 어? 아니 북한군이 저렇게 확실한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되느냐 아마 이런 느낌들을 다 받고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 기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 여섯 사람이 이제 오늘 그 이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김양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5.18에 그 아주 5.18을 대표해서 지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5.18과의 싸우는 그런 쌈따개 5.18 측의 쌈따개야. 그 사람에 대해서 꼬박 한 시간 동안을 했어요. 115개의 질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재판장 뭐 검사 이렇게 뭐 그건 뭐 이런 사건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지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그게 아니니까 이제 전부 우리가 써온 거를 전부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참 잘 물었어요. 연세가 더 있으신데 근데 여기에서 오늘도 이제 거기 그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나 그 재판장이나 검사도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야, 그 도청문을 꽉 닫고 전부 그 좀 날래고 건장한 이런 사람들이 총을 탁 들고 그 군복으로 딱 그 무장을 하고 또 이 유니폼으로 무장을 하고 총을 거꾸로 메고 도청안을 점령을 하고 도청 밖은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려고 그냥 구름처럼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광주의 모든 시민군 시민이 다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도청 안을 지키는 사람들은 갑이고 도청에 들어가려고 바깥에서 그냥 구름처럼 이렇게 서 있는 몰려 있는 사람들이 을이다 그 얘기요. 그러면은 광주에 똑같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똑같이 했다고 그러고 그 운동을 한 주력들이 뭐 저 양아치 뭐 그 껌팔이 무슨 뭐 어? 부두닦기 뭐 이런 사람 어? 20세 전후의 사람들이 다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그 20세 전후의 사람들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단련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5월 21일 날 그 24단이 08시에 톨게이트를 통과했는데 그것을 300명이 숨었다가 매복을 해 있다가 그걸 쳐서 공격을 해서 지프차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해서 14대의 지프차를 타고 아시아 공장으로 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검찰 기록이 있어. 근데 그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사진 두 장이 나온 거예요. 어디서? 어? 사진 두 장이. 근데 그 사진에 딱 그 이 차를 뺏어가지고 몽둥이를 들은 딱 사람이 보면 봐도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단련된 몸매가. 그런 사람들이 집차 일로 가라고 다 몽둥이 들었어. 그러잖아. 북한에서 온 실제로 왔다는 사람이 몽둥이 찜질 잘하는 사람들 왔다고 증언을 했잖아. 몽둥이 찜질. 그 몽둥이를 들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프차를 저 안내를 하고 또 지프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1호차에서부터 14호까지인데 9호에서부터 이제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 1호차는 벌써 앞에 간 거예요. 근데 9호차, 8호, 9호차, 10호차 여기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는 뭐 딱 모습만 봐도 이건 뭐 기운이 이거는 뭐 그 카리스마가 역력히 드러나요. 그리고 광주 도청을 지킨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총을 전부 비도 오지 않는 날인데 총을 전부 거꾸로 미고 무전기를 든 사람들이 벌써 세 사람이나 있고 그 무전기를 들고 했다고 그러면은 벌써 지휘체계가 가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껌팔이 구두답게 무슨 지휘체계가 있어요. 전부 이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하고 사람들하고 전부 합쳐봐야 365명인데 600명도 안 돼. 근데 여기에 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까 그 거기에 온 사람 광주에서 온 사람들 보세요. 그거 서울에서 그 중국집 식당 보이 저 그 철가방 그 배달하던 사람 그러다가 광주에서 뭐 무슨 귀빈 식당인가 거기 오자마자 17살인데 지가 총을 들고선 경비 상황실을 지켰대. 그 상황실은 언제 생겼냐면 26일 날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은 22일 날 찍힌 사진이야. 그러니까 전부 이제 이따오로 온 거예요. 그리고 박남선은 뭐 지가 잘 때까지도 저 뭐야 그 워카를 신고 잤다고 그랬어요. 워카를. 근데 그게 황장엽이가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황장엽이 그 사진을 보면은 워카를 신은 게 아니라 일반 사제 단화를 신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 그리고 지가 총을 M16 그 저 유탄 발사기인데 M203이야 그게 유탄 발사기. 그거를 들고 있었는데 지가 들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쏘는지 아니니까 자기는 쏠 줄 모르는데 그냥 들고만 있었대. 그리고 그 황장엽 사진은 여기 숫자 근육도 있고 여기 점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당신 얼굴에 그게 있느냐 하니까 그거는 없대. 이게 사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몇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저 두 사람은 뭐 여잔데 한 사람은 김진순이라는 여자는 자기 아들을 보지도 못했어. 6월 30일 날 경찰이 저 아버지가 이용충이라는 사람인데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오는 사람이야. 그 저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죽었어. 이용충이라는 사람이. 그게 저 아들인데 그 고소를 한 여자가 88인데 오늘 나오지도 않았어. 건강이 안 좋다고. 그건 누가 그런 여자를 누가 그거 소송에 내세웠냐고. 예? 근데 그 사람이 쓴 그 추모 공간에 이제 그 쓴 그 기록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 찾으려고 배낭 미고 전라도 전체를 돌아다녔다 이게. 그래 못 찾았는데 6월 30일 날
5월 27일 날 상황이 끝났잖아. 6월 30일 날 경찰서로부터 와봐라. 여기 너 아들 죽은 사진이 있고 너 아들이 입은 잠바가 있고 신발이 있고 시계가 있고 어? 그러니 이게 그 유품인 그 아들 유품인지 와서 봐라. 6월 30일 날 경찰서 가서 보고 시체를 본 적도 없는데 5월 23일 날 관을 붙들고 우는 여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저 머리 좀 내주세요. 뭐야 그 저 여자 저 헤라맨 신봉예. 신봉예는 그 42년생이야. 신봉예는 42년지 지금 76세인데 그 여자는 뭐냐면 저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5월 29일 날 5월 27일 상황 끝났잖아. 5월 29일 날 듣고선 5월 30일 날 그 저 이저 뭐야 거기가 그 해남에서 이 저 여수까지 아 저기 저 목포까지 가가지고 목포에서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목포에 가서 목포에서 버스를 타고 도청에 온 날이 어? 5월 30일 날 오전 8시래. 어? 그 기록이 있어. 근데 22일 날 관을 붙들고 오는 게 지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사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기 소송 혐의로 소송을 할 작정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이런 사람들 5.18 단체들이 내놓고선 무조건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저 세상이 됐다 이게 이제 저가 우기기만 하면 판사도 알아서 기고 검사도 알아서 기니까 무조건 우기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오늘 그 판사도 5.18에 대해서 진가민가 했는데 그 김양래에 대해서 많이 묻는다고 불평을 하더니 그 문 김양래에 대해서 묻는 그 사진 물으면서 그 사진을 많이 제출했거든. 어 사진을. 근데 이 사진들은 누가 찍어? 사진들은 누가 찍었느냐 하면은 북한이 찍었어요. 그 다음에 5월 24일 날 오전에 그 아주 집차 빼서 들고 이렇게 날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싹 없어졌어. 다 북으로 갔어. 북으로 가고 그러면 24일 날 오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기 전까지의 사진은 많아. 그거 북한 사람들, 북한 사진사들이 찍은 거야. 예? 그리고 힌츠 패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찍은 거를 갖다가 방송을 한 거야. 지가 찍은 거 아니야. 힌츠 패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가니까 사진사들도 같이 가버린 거야. 그 이후에는 뭐 지가 유공자라고 까불고 막 뭐 하는데 그렇게 찍힌 사진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사진사들도 북한 사람들이고 군대도 그 와서 그 게릴라 활동한 사람들도 북한 사람인데 동시에 떠나고 나니까는 광주에는 사진사까지 아무도 없는 거야. 사진가. 거기 뭐 5.18 유공자라고 뭐 사형 선고도 받고 무슨 무기징역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5.18 유공자 중에 최고 지금 수준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날랜 사진 한번 지금 찍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관찰 포인트야. 네, 그래서 그 이번에는 수첩을 그 팩트 수첩을 지난번에는 그 이 100매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한 170매 이렇게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진만 봐도 5.18 역사가 알게. 5.18 역사를 알게. 아유, 잘했어. 네, 그렇게 지금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이 광주 재판이나 여기 재판이나 시위를 끌면은 끌수록에 우리한테 유리해요. 왜? 예. 많은 분들이 이걸 사회에 전파시켜가지고 사회의 여론이 활성화되니까 맞아요. 그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좋은 거예요. 예. 여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책을 가지고 애국운동을 좀 해주시기 확산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호 방송 현대 영호 방송입니다.
지만은 박사님 그동안에 참 수십 년을 거쳐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하는 게 오늘에서야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아는 이유도 있지만 진정한 강주의 적은 정말로 강주의 적은 5.18 민주화 세력들입니다. 그 강주나 전라도 사람들이 지금 다 그 민주화 운동 그 사람들을 싸잡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이 욕을 먹는 거거든요.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사실 이런 걸 알고 이제 강주 사람들도 전라도 사람들도 5.18 단체를 띠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면 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다 같이 협력해서 지만은 박사님을 도우고 그 다음에 박사님도 좀 더 분발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예, 저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KBS가 어제 밤 11시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광주 백보안부대에서 무슨 전통문 하나 꺼냈었어요. 대통령이 헬기 사격 운운해서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어제는 뭐냐면은 전남 경찰서에서 어떤 서류자를 끄집어내면서 무기고 피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맞지 않다. 그 다음 이름자가 한문자가 틀렸다. 뭐 하고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우리 국민들을 지금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응책에하고 여러 가지 등등성 마지막 우리 지만한 박사님의 앞으로의 그 계획 이것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오늘 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 무기고를 털지 않았다 그래요. 또 교도소도 공격을 안 했다 이게요. 교도소를 공격한 사실은 대법원 판결문에 있어요. 근데 광주 사람들은 무기고를 절대로 털지 않았대. 그럼 그 말이 맞지? 맞죠. 광주 사람들 안 털었지. 네. 북한 사람들이 털었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기고를 광주 사람들이 털지 않았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무기가 털린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사진들은 내가 오늘 아침에 다 그걸 찾아가지고 다섯 개인가를 내 홈페이지에 최근 글에 올려놨어요. 그럼 거기 무기들이 저한테 이렇게 쌓여있는 거야. 에? 그러면은 그거 광주 사람들이 무기는 있어. 무기는 쌓여있는데 털어서 쌓여있는데 광주 사람들이 안 했으면 그 북한군이 온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은 잠시간 동안 오늘 지만은 박사님 재판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 그 법원 앞에서 지만은 박사님의 그 짧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오늘 취재에 나온 그 메이저 언론이라는 그 방송사에서는 한 군데도 안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다 안녕하세요.
그 지만원 박사하고 인터뷰는 끝났고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모여 있던 국민들이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 갈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 그 철저하게 그 지금 광주나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예. 예,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여기는 안동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